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지성의 찬송가 스토리 오늘은 네 번째 벌써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. 이 4장 역시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1장부터 계속 왔죠. 역시 이거는 성령이에요. 그런데 다른 거랑 틀린 게 역시 지금 작사자를 보면 글로리아 파트리 그다음에 트레디셔널 세컨 센츄리라고 돼 있죠. 근데 역시 이것도 2세기부터 전해 오는 소성령이에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성령과 대성령의 차이점을 모르는데 소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찬송가처럼 있는 글로리아 파트리고요. 대성령은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. 이게 대성령이에요. 그래서 대성령은 훨씬 더 훨씬 더말 그대로 자주 부르는, 그리고 글로리아 파트리는 대속령보다는 축소가 좀 작은,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편송 다음에 부르는 거게 되겠죠.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작곡자 이름을 보면은 그레이토렉스라고 돼 있어요. 그레이토렉스라고 돼 있으면서 이것도 3장과 역시 똑같이 HW 그레이트 토렉스가 그러는데, 그레이트 토렉스는 사람 이름이에요. 그래서 이 작곡자 이름을 붙여서 결국은 이 찬송가 위원회에서 힘촌 역시 작곡자 이름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이 그레이트 토렉스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. 이 사람은 1813년에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서 1840, 아니 1839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, 뉴욕에 여러분 하트포드 대학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하트포드 교회에서도 오르가니스트로 일했었고, 그 다음에 코네티컷에 있는 찰스턴 교회에서 사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. 45살에 죽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때까지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면서 교회 음악의 다양한 교회 음악과 그 다음에 찬송 이 곡조들을 작곡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요. 이 찬송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그레이토렉스가 작곡했던 Collection of Psalms, 그 다음에 And Hymn Tune이라는 이 곡집의 처음 수록이 돼서 우리한테 지금 찬송가로 전해지는 거예요. 근데 이 작사, 그래서 그 후에 알려졌는데 잊혀졌거든요. 이 작사, 이 가사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2세기부터 전해오는 글로리아 파트리 소성령이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, 이 그레이토렉스가 작곡을 했다가 잊혀졌다가 어떻게 다시 알려졌냐면은 1892년에 미국에 장로교 찬송가가 발행이 됐는데요. 찰스 로빈슨 목사가 주도하에서 장로교 교회에서 찬송가가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처음 수록이 됐어요. 그 찬송가가 The New Laudes Domini 라는 이 찬송가 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 그레이토렉스가 작곡했던 이 성부 성자와 성령이 수록이 돼서 다시 미국의 모든 교회에서 널리 불리게 되면서 그게 우리나라로 전파돼서 널리 알려진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역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소성령 1장부터 계속 소성령 글로리아 파트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,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역시 이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지 않으셔도 이 찬송가 주제를 금방 찾으실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잖아요. 그럼 마찬가지예요. 성삼위께 영광, 영광, 아멘. 자, 그러면 이 찬송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. 근데 자 보시면은 성부 성자와 성령 여기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엘토와 베이스는 그냥 같은 음이면 동음이면 연결해서 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, 가사를 표현할 때 성부 성자와 성령 한번 일반적으로 칠 때는 성부 이거보다는 베이스 라인을 끊어주면은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의미 있게 듣게 할 수가 있어요. 이거랑 그렇죠.
한 문장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숨을 주거나 아니면 인토네이션을 바꾸잖아요. 그것처럼 오르간에서도 예. 이게 훨씬 3일체를 강조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냥 한 문장이니까 영광 봐도 없어서 그쵸?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이미 그냥 표현이 됐기 때문에 한 라인으로 가도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한 라인으로요. 그런데 우리나라 이 찬송가를 번역하면서 이 문장에 지금 중간에 쉼이 생겼어요. 음표에 자 보시면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. 원래 가사 의미로 따지면 한 프레이즈가 되는데 악보상으로는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해서 끊어져 버렸죠. 그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. 문장처럼 들리지만 베이스 라인을 지속해 가지고 한 문장처럼 들리지만 악보에 있는 대로 쉼을 가지기 위해서 소프라노, 엘토, 테너 파트를 다 들었죠.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그다음에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성삼위께 영광 아멘. 그렇죠? 성삼위께 영광. 한 문장이지만 예. 네. 그렇게 해서 쉬는 저기 그다음에 아멘을 강조해서 끊이게 나죠. 그다음에 이렇게 끊어 주면은 훨씬 가사를 표현하기 좋겠어요.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제가 이 예. 찬송가 예. 그레이트 웨이스 주제에서 짧게 연주를 하고 마칠게요.